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부자세요. 파트장님에게 인사도 하고. 많이 더워지지 않았어? 진짜 엄청 더워요. 이번 여름 진짜 덥대요. 근데 오늘 복장 컨셉은? 오늘 그 워킹맘들 오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껴들 거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의상을 한번 펴봤어요. 아 그래? 앞치마요? 패밀리 레스토랑. 그런 느낌. 주문하시겠어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안녕하세요. 음료는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을 딱 뵈니까 오늘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 간략하게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사업부 영업상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김효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 시장, 중국 고객들한테 PID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안윤정이라고 합니다. 4세대 디스플레이를 연구 개발하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맡고 계시죠? 근데 육아도 병행하시면서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도움을 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워킹맘이라고 들었는데 육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두 딸의 엄마인데요. 9살, 6살.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4살. 여자 애기 키우고 있고요. 창이 불태네요. 제가 운 좋게 두 명 다 만 1세부터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무가 늦게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삼성 어린이집이 좋은 점이 아침 7시부터 아이를 받아주고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해줘야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혹시 추첨으로? 네, 공 뽑기를 하거든요. 정말요? 예전에 아파트 청약할 때 이렇게 두 자녀분이 둘 다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운이 진짜 좋으시네요. 그때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 저도 소리 다시 듣고 싶은데. 아니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저희 추첨할 땐 4대1이었었는데 경쟁률이. 공뽑기를 하셨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네, 공뽑기를 했는데 원래 저랑 남편이랑 같이 가가지고 남편이 자신 있다 해갖고 남편이 뽑았는데 엄청 후순위를 뽑아가지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둘째가 생기시면 문정 프로님 길을 좀 받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파이브라도 하고 가야 돼. 프로님 모셔갈까봐 대신해달라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효경 프로님은 아이가 4살이니까 어리잖아요. 업무랑 같이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기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육아랑 병행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특히 작년 초에 처음 복직했었을 때 아기가 많이 아팠어요. 엄마랑 떨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1주, 2주 정도 병원에 열이 많이 나서 입원을 해 있었는데 남편이랑 휴가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쓰긴 썼는데 계속 마음 한켠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복직을 하는 게 맞나? 정말 감사하게도 부서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안 보고 쓰긴 했는데 사실 애기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회사한테도 너무 좀 죄송하긴 했죠. 문정 프로님은? 저희 아이들은 아침잠이 없어요. 네. 어린 애들이 어떻게. 네. 저는 아침잠이 많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저랑 같이 출근을 해야 되니까 6시 반에 동시에 기상을 해서 저랑 같이 7시쯤에 나와서 어린이집에 가요. 몸이 좀 안 좋아도 별 다른 내색 없이 가거든요. 그러다가 애기가 정말 안 좋다 그러면은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요. 중간에 그러면은 제가 또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의 플렉서블 근무제를 이용해서 중간에 잠깐 나가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오고 했던 점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시간 조금 그 할애를 받아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네요. 네. 친한 선배님 한 분이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잠깐만 급한 일 있다고 갔다 오시겠다고. 좀 뭐 화장실 갔다 오시나 아니면 뭐 갔다 오셨어요. 네, 졸업식을 갔다 오시더라고요. 졸업식을 갔다 오시고 그냥 점심을 먹고 다시 와서 일을 하신 거예요. 요새 많은 임직원분들이 자율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문정 프로님 애기들은 지금 와서 기특하네요. 네. 가슴이 아프죠. 사건 같은 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자주 응급실을 가요. 저희 둘째는 코 속에 뭘 그렇게 넣었어요. 종이를 돌돌 말아서 코 깊숙이 넣어갖고 꺼낼 수가 없어서 응급실을 한번 갔고요. 두 번째는 콩을 넣어서 뭘? 콩이요. 네. 여러 개 넣었을 것 같은데요? 좀 몇 개 넣더라고요. 진짜? 제가 사내 아이예요? 아니 여자예요. 들쳐 안고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이물질을 제거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자녀들 병원비까지 지원을 해주셔갖고 부담 없이 네, 응급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엄청 넣더라고요. 차르륵 넣고 막. 아, 진짜요? 몇 살 때 너무? 3살 때. 지났네. 네. 다행이네. 남편이 하루는 자기가 회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날 하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하필 중요한 보고가 생긴 거예요. 내부에서 하원을 못할 상황이 돼갖고 남편한테 급하게 SOS를 했어요. 나 오늘 하원을 못할 것 같다.
남편인데 회식을 이미 잡아놓은 거고 아빠지가 너무 눈치가 보인 상황이어서 결국 애기 하원해가지고 애기 데리고 회식을 갔거든요, 남편이. 애기가 회식 자리에 갔어요? 네, 같이 가가지고 파트장님에게 인사도 하고 배꼽 인사하고. 그래서 남편은 요즘 한 번씩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 애기 그때 잘 있냐고. 근데 종종 갔었어요, 아빠 따라 회식. 4살 평생에 벌써 회식이 몇 번째인지. 원치 않게 사회생활 또 시작했어요. 네. 큰애가 초등학교를 가면서 제가 워킹맘이니까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에 돌봄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추첨이거든요. 모든 게 추첨인가 봐, 육아가. 네, 맞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세상이네, 육아가. 자신이 있는데 제가 그 날을 깜빡 잊은 거예요. 너무 챙길 게 많다 보니까. 아이는 그 학교 끝나고 5시까지 아니면 퇴근할 때까지 혼자 있는 거예요? 운 좋게도 돌봄 교실에 자리가 나서. 얼마나 조심해. 지금 문을 다 쓰셔. 안 가도 모시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돌봄 교실 추첨을 잊지 마세요. 아빠랑 엄마랑 둘이 연락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이 마침 같은 삼성 다니는 내 남편이다 보니까 회사 메신저로도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등하원 계속 공유를 해야 되니까. 팀으로 움직여야지 않으면. 진짜 팀업. 동지. 육아 동지. 김정 프로님은 그러면 남편분이랑 가사분담 이런 건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 신랑이 집이랑 직장이 굉장히 멀어요. 주중에는 가사분담이나 육아는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고요. 대신에 주말에는 딱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육아와 가사를 전부 전담을 한다면 일요일은 남편이 전담을 해서 어느 날짜에는 그 사람이 혼자 다 뭐 네. 청소 육아를 다 하고 네. 그 다른 날이 되면 한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맞아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주말 약속 잡으셔도 돼요? 네, 항상 잡습니다. 대형 프로님도 지금 맞벌이 하시는 걸 네.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하시는 팁을 좀 주실 수 있죠? 제가 주로 맡고 있는 건 이제 3D라고 그러죠? 뜨겁고 어렵고 위험한 것들. 분리수거, 그다음에 수채분형 두키, 변기 닦기. 그런 게 또 시간은 많이 안 드는데 했다고 생색내기가 굉장히 좋은 작업들이에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시면서 또 업무도 분담을 또 동료들이랑 해야 되니까 눈치가 보였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또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던 기억은 혹시 없으신지. 참 감사하게도 저를 많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출산휴가 3개월이랑 그다음에 육아휴직 1년 5개월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쉬다가 왔어요, 애기 양육에 힘을 쓰면서. 사실 이게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의 배려가 없으면 절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제 공백을 2년 동안 메꿔주신 거니까. 심지어 전 휴직 중에 진급도 했거든요. 아, 진급하셨어요? 아, 축하드려요. 작년 4월에 복직했는데 작년 3월자 기준으로 등급을 하신 상태로 복직을 네. 하신 거죠. 개인적으로 엄청 고마웠어요. 경력 단절이라는 말 사실 제 이력에 남지 않는 거니까. 육아휴직 기간에 진급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항상 이런 점을 되게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육아휴직을 안 썼고요. 빨리 갔다 와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왔어요. 근데 쉴 걸 그랬나봐요. 그럼 쓸 수 있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한 명당 2년까지 저희 회사는 쓸 수 있어서 전 아직 4년의 보유량이라 그래야 되는데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 지났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입지 않았었나요? 다녀있는 분들 즐길 수 있게 막 놀이기구도 있고 애기들 선물 같은 게 일단 있어요. 다 모이니까 애기 가는 것만도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회사에 애기가 왔다 갔던 거네요? 네, 그럼요. 남편이 이제 화성사업장이고 제가 기흥사업장이다 보니까 그냥 또 다가봤죠, 애기는. 진짜요?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애기. 저는 작년에 부모님까지 초청해서 부모님이 제가 이용하는 사내 식당에도 한번 가보시고 캠퍼스 잘 돼 있잖아요. 네. 돗자리 깔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다 온 기억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고 그러지 않나요? 네, 가족 사진도 찍어주고요. 마술쇼도 하고. 모자 쓴 분들이 이렇게 풍선으로 이렇게 풀을 만들어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애들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요새 어린이집 휴원하고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처음에 이제 휴원하고 한창 이슈됐었을 때 이제 가족돌봄 휴가 제도 이용을 했었거든요, 열흘 정도. 저 개인 휴가를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또 회사에서 계속 쓰게끔 메일이 왔었어요, 그 시즌에. 많이 또 이해해주셔가지고 편하게 갔다 왔었죠. 저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안 썼습니다. 휴직도 이제 안 쓰셨는데 휴가도 정립을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잘 들어봤는데 확실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뭐 남자들도 사실 육아휴직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아무래도 엄마를 찾게 마련이니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일과 가정을 양쪽 다 건사하고 풀어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게 보여요. 저희도 잘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잘 해야죠. 오늘 많은 노하우와 그런 그렇죠. 것들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이렇게 해온 날들에 대해서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두 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크 어바웃 SDC 친절한 팀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재영 프로님, 대한민국의 남편을 대표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국에 계신 워킹맘의 남편분들, 가사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